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른입니다. 아, 아침 일찍,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보일러가 뭐가 안 된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봐드리고 가려고요. 아, 그래서, 봐드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안녕하세요. 예, 한번 볼게. 예, 안녕하세요. 물이 하나도 안 데졌다고요? 위에 있나? 분배기가 밑에 있고 돌로가 위에 있지? 하나가 전기가 안 들어오네? 그게 안 돼? 얘는 지금 들어오네. 야, 얘 하나가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얘 하나 안 들어오네? 저기 저번에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일반에 딴거 엔상에서 하나 딴거고 어? 얘 하나가 안 들어오네? 얘 하나가 안 와. 어? 잠깐만. 얘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그 변압기 여기 썼다고 갔는데? 하나가 안 들어오네. 예, 하나가 지금 안 들어와요, 얘가. 근데 두 개인데도 지금 잠깐만요. 두 개인데 왜 얘가 접점이 안 붙어 있지? 지금도 지금 전기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제 시간이. 예. 그런데 뭐 탔어. 그 전에 좀 예, 그럼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얘가 하나가 안 들어와요. 이거는 저쪽에서 한절에서 안 들어오는 거고.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일단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두 개가 돌아가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저번에 우리 거시기 했을 때 한절에서 한 게 한 개 전기 한 선이 안 들어온대요. 일단 전기가 한 선이 안 들어오고 얘도 지금 접점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얘도 물이 하나도 안 따뜻하죠. 방이
위 안 먹네. 여기 위에 다 안 먹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이거. 얘가 220볼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얘 하나도 안 들어오네. 닦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네. 뭐가 잘못된 거야? 전기가 잘못된 거야? 아니 일단은 얘는 전기가 하나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 맞고 두 개가 들어와도 얘가 지금 접점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일단 얘 온도 조절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 얘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그러면 얘가 지금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오네? 그러면 얘를 아 여기서 땄으니까 안 들어오지.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지금부터 임시를 돌려드릴게요. 얘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 얘가 지금 한전에서 일단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한전에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고 한전에는 안 들어와요. 지금 얘는 죽었어요. 지금 얘를 여기로 옮기면 얘가 붙습니다. 예, 붙죠? 예, 붙어요. 이렇게 살려드릴게요, 일단. 그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한전에다 얘기를 해야 돼. 이건 한전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 지금 이제 정상이에요. 이거, 저기 뭐야, 잠깐만요. 한전으로 신고. 예, 한전에다 일단 하나를 신고해야 돼. 하나가 죽었어요. 이거는 제가 임시로 쓸 수 있게 살려드릴게요. 잖아요 이제 되어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밤에는 정상작동 할 거예요. 일단은 저 밑에 차단기 있죠 혹시? 메인 밑에 차단기 예 있죠. 그거 이제 내려주세요 일단. 일이 없어요. 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굶어 중에 너가 굶어 죽는 거 없대. 너는 그냥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이고, 어렵다. 예, 어려워요. 예. 예. 이거 하나만 보고 바라보고 살다가는 금방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 빨리빨리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야 돼. 예. 근데 야 너는 그래도 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 뭐 고장나면 네가 일요일 날에 와서 이거 해줘야 돼. 예, 예, 예. 저 한번 이거 설물 좀 있는 부분이니까 바가지로 준다고 내릴게요. 예, 알고 있어요. 아, 그분이요? 바가지 씌운다고. 예. 아, 바가지 씌우나거나 일이나 잘하면 되지 뭐. 예, 올리세요. 이제 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시간 다 됐으니까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데워줘야지. 내일 따뜻할 거예요. 그럼 한전으로 신고해요. 예, 이거 한전에 신고해요. 한전 하나는. 예, 그럼 돼요. 그럼 다 돼 이제. 저기서 전기가 안 들어. 예, 얘 변압기가 죽었어 하나가. 예, 하나가 죽었어요. 변압기가. 예, 되잖아 이제. 예,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고맙다. 예. 이거는 한전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예. 전기 이거 하나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예. 아니면은 밑에 한번 볼, 예. 잠깐만, 어딨죠? 이제 돼요, 이제. 오늘 밤에 들어오면 이제 내일 따뜻할 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붙어가지고, 지금 붙어서,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 나오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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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거기 가서 어디가 손이 끊어졌는가. 저번에 너 거기 손봤다며. 누구 뭐 건드렸어요? 한전에서 와갖고. 한전에서 왔었어요? 잠깐만요. 한전에 건드려서 한전이 책임져야 되고. 하여튼 저기서는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나가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아니 죽었네. 맞아요. 한전이 죽었네. 이거 하나 죽, 예, 이거 하나 죽었어요. 변압기에서 죽었다고. 예, 얘기하세요. 예, 하나가 죽었네. 물 안 걸려고? 예, 예. 하나 죽었어요. 근데 저건 아니, 아예 저기 변압기에서 아까 왔던 선부터 안 왔어요. 전기가. 이게 온수기하고 상관없죠. 온수기 아니 왜냐면 온수기 아니 아니 온수기도 땄는데 뭐냐면. 얘가 딴 게 살아있는 선하고 땄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온수기는? 예. 예, 되잖아요. 예. 그 뭐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얘 세 개, 네 개 갖고 이게 N상이라고 해서 하나는 접지고 세 개가 들어와. 네 개가 들어. 총 네 개가. 네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면 알아요. 얘가 N상이에요. 그러면 예, 얘가 죽었어요. 빨간 거. 예, 예, 얘가 메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얘가 죽었어요. 얘 안 울리잖아. 예, 한전에 내게 하면 돼요. 예. 대신 얘가 살아있는 걸로 얘가 땄기 때문에 온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얘를 얘에서 땄으면 얘 같이 안 됐지, 온수기까지. 한전에 대해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고선 저것만 조치 받으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요거 알려드려요, 요거. 오면은 이게 죽었다고 하세요, 맨 좌측 거. 아니,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다 체크해봐요. 죽었다고 얘기하면 알아요. 예. 볼록 안 돼서 불렀더니 전기 하나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가볼게요, 저. 그래, 알았어. 예. 그냥 가서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가겠네요. 아, 혹시 커피나 있으면 커피 하나 주세요. 믹스커피에요, 믹스커피. 어, 커피 벌써 타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장비는 다음에 한 번. 아니, 됐어요. 가볼게요. 그래, 예. 예. 네, 예.